당직근무 24시간 서고 퇴근도 늦게 했잖아. 당직근무비는 얼마나 받아? 10,000원. 아, 시간당 10,000원이면 한 20만원 넘는 거네? 응? 아니? 그냥 하루 종일 쓰고 10,000원인데? 밥은 주는 거지? 동사들 그 밥 먹는 거 감독하면서 돈 내고 밥 먹지? 아니 24시간 근무 서는데 10,000원 주면서 밥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? 군인 할수록 손해 아니야? 당장 전역해! 전역하면 사회는 지옥이야! 누가 그래! 대대장님이! 대대장님은 전역해봤대? 아 그러네.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데요. 훈련 나갈 때 밥값이 4,500원, 3,900원씩 했습니다. 자, 그 먼지구덩이에서 먼지가 날리는 그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비닐에다 밥을 넣어서 먹는데 비닐밥 뭐 군대에서 비닐밥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 거 먹고 나 전투 식량을 먹는데 그러면 훈련을 갔다 오면 식비로 15만원, 20만원씩 내고 훈련을 쓰는 거예요. 근데 훈련에 대한 보상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훈련을 갔다 오면 나중에 따로 날라옵니다. 밥값 내라고.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.